유학대변인 신영대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며 든 비위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의법연구의 가인역, 세평, 무리하게 법관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족관계 관련 자료까지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검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범죄로 보지 않는 대검의 인식은 과거 독재 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 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는 검찰에 의한 사법부 불법 사찰도 용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에 출석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 행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여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공처 출범을 통한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정적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불만이자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내부 수사자료 활용을 통해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행위는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인식과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사를 불법 사찰하게 이은 검찰의 꼽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며 공처 출범을 방해하는 한 검찰의 법관 사찰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함께 누렸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계로 제가 동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후보 추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속은 존중 규정을 악용한 일부 의원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방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입니다.